다음 곡이 네, 네 저와 유리 선배님 함께하는 시간인데요. 저 두 분도 팀 같아. 네. 어, 맞아. 네. 어, 아니 사실 저희가 합주할 때는 저희가 진짜 너무 초면이었어가지고 네. 서로 숨소리로밖에 대화 안 했거든요. 저희가 괜찮아, 괜찮아. 네, 저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. 둘 다 아니에요? 제가 원래 이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아이로 바뀌었어요. 어. 저희가 서로 막 같은 신발 브랜드와 같은 상의 브랜드를 입고 있음을 서로 아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서로 얘기도 네. 못하고 저희 PD님께서 둘이 근데 똑같이 입었네요 라고 말해줘서 그때 안 척하고 맞아요. 친한 척하고 그랬었어요. 커플이다 이렇게 혼자서 일단 먼저 불러볼까요? 노래부터 할까요? 네. 그 무슨 노래인데요?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잔나비 선배님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불러드리겠습니다. 들으시면 약간 두 너무 좋아 너무 둘 다 어떻게 될지 막 정말 누가 더 어떻게 좋은지 모르는 마음에 드는 두 여자도 고백받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 한날 같이 한 어 진짜 어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너무 그냥 네. 너무 막
가사가 원래 그쵸 잔나비 네. 분들의 음악에서는 이제 남자 보컬로 이 노래를 들었었는데 별빛 같은 이 두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진짜 완전 또 다른 메시지가 저는 들렸어요. 너무 좋았어요. 두 분 목소리가 이렇게 합쳐질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. 진짜. 행복했어요. 네. 맞아 행복했습니다. 네. 그게 진짜 행복하셨죠. 감사합니다.